비옥한 간척지가 농토로 바뀐 후 매년 봄이면 감자 수확으로 바쁜 농민들이 있습니다. 알 굵은 보람을 안겨주는 부안의 동진 감자 수확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서해로 흘러가는 동진강 아래 자리한 곳, 부안 동진면을 찾았습니다. 하우스가 진짜 많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감자 봐요, 감자 봐요. 어머, 제가 여기 이제 동네 들어오면서 봤던 그 하우스가 이게 지금 다 감자 하우스예요? 지금 동진면에 약 260헥타르 정도 됩니다. 와, 규모 그러면 엄청나게 큰 거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다 감자를 캐시다가 지금 뭐... 아니, 감자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 정말 매끈하게 생겼네요. 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농민들은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광활한 땅에서 벼농사와 감자 농사를 이모작으로 짓고 있는데요. 지난해 추수를 마친 논에 심은 감자가 수확철을 맞은 겁니다. 아. 야, 진짜 수북한 감자 보면은 뿌듯하시겠어요. 그럼요. 이거는 언제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수확이 가능한 거예요? 작년 11월에 심어가지고 하우스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는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여기는 금자라고 부릅니다. 금자. 야, 수확 시기 차별화로 확실히 소득을 높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벼농사에 두세 배 넘는 소득을 안겨준다고 하니까 이곳 농민들에겐 요 감자가 효자 작물이 아니, 아닐 수 없죠. 감자 이렇게 좋고 그냥 다 맛있어 보여요. 그 중에서도 네. 최고라는 게 있어요. 아, 또 뭐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는 까칠까칠하니 우리가 말하는 그물망처럼 되어 있다는 그런 그러네요. 표면이 까칠까칠한 감자를 쪘을 때 예, 툭툭 터지면서 손으로는 집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맨들맨들한 감자가 예. 더 좋다고 생각을 했지. 예. 어머 세상에, 시청자 여러분, 진짜 무늬가 이렇게 까칠까칠 있어요. 이런 게 또 더 맛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물 모양이 있는 게. 오늘 하나 배웠네요. 예. 이 껍질이 거친 감자는 전분이 많고 수분이 적은데요. 때문에 쪄 먹으면 포슬포슬한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답니다. 새참 드세요. 와, 새참 맞다. 와. 소째 이렇게. 뭘 이렇게 맛있는 거 들고 오신 거예요? 감자 쪽을 전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새참은 감자. 감자? 우와. 어머머머, 이거 보세요. 껍질 갈라진 거 보세요. 오, 어떡해. 껍질을 깔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보세요. 그냥. 들쳤나봐 먹으면 이게 뭐 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맛있게 생겼어요? 느껴지시죠? 포슬포슬한 느낌 있잖아요. 아니 누가 찌셨는지 그냥 간을 딱 맞추셨네. 예, 여기가 감자 식당이라 예. 이 염분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간이 딱 맞습니다. 지금 이거 소금 간을 안 한 거라고요? 예,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 본연의 맛이 짭짤해요? 네. 요즘에도 홍보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예. 그렇죠. 아니 이왕 나온 김에 동진! 감자자랑! 저처럼 피부가 예뻐지고 제 몸매 한번 보실래요? 감자자랑! 요리 못하는 우리 마누라도 이 동진감자만 있으면 명품 요리사가 됩니다. 아버님 이거 방송 나가도 돼? 편집. 이거 편집 안 돼서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 수확한 감자는 온 오프라인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데요.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직거래 판매 체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아, 이제 못 오시는구나. 네, 이제 안녕히 가세요. 예. 우리 친절한 금자씨. 저는 감자 수확을 마친 농민들이 부안 동진 감자 맛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하셔서 따라 나섰는데요. 감자를 얇게 채 썰어서 감자채전을 먼저 부쳐주셨습니다. 아, 이거 이게, 맛있죠. 네, 마을분들은 감자전 부칠 때요. 바지락을 넣어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바지락을 같이요? 네. 또 매콤한 닭볶음탕에도 제철 감자를 넣어서 푹 익혀주면 더 맛있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죠. 건강한 부안 땅이 길러낸 수미감자 한상입니다. 감자 전 한번 드셔보세요. 오, 감자전. 아, 진짜. 부침개는 그냥 따끈할 때 먹어야 제일 맛있거든요. 오, 이렇게 쭉쭉 찢어가지고. 바지락에 풍미가 더해져서 더 맛있더라고요. 정말 고소하고 그냥 담백한데 거기다가 그냥 조개살, 바지락까지 완벽합니다. 예. 말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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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많이 하셨으니까 그 사이에 저는 이렇게. 닭다리 드시려고 하시죠. 아.
아니죠. 오늘은 오늘의 주인공은 감자부터. 감자죠. 이 매콤한 양념이 스며들 감자를 밥에 올려 슥슥 비벼 먹으면요. 이거 뭐 밥 한 공기로는 와, 부족합니다. 비벼주세요. 예. 예, 예. 부안군 동진면 농민들에게 봄 감자는 가척지가 내어주는 고마운 선물입니다. 부안 동진면이 축복받은 땅입니다. 전 국민이 감자를 맛있게 드시게끔 열심히 농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안군 동진면의 포근포근 소미 감자 사랑해 주세요. 부지런한 동진면 농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감자. 여러분도 제철 동진감자의 특별한 맛을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